미녀 재즈 보컬이고 이름이 양치예요. 저는 미녀 재즈 보컬리스트 양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 선빈아 아나운서님 홍보대사 위촉식 그리고 이 북두코와 방금 재즈 공연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죠? 네. 이상 청주 공예 피엔다레가 150화 오늘 우리 청주 출신 선빈아 아나운서님을 우리 홍보대사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사실 제가 우리 선빈아 아나운서는 예전에 TV에서 많이 봤었는데 우리 청주 출신인 걸 뭐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시민 여러분, 네. 관람하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큰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로 진짜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. 끝까지 열심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잘 치러내야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청주에 찾아와서 이 멋진 도시의 풍광도 보고 청주라는 것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또 청주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예술가 분들도 힘을 얻으세요. 지금 거기 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너무 젊은데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그리워 그래서 전 처음에 어머니가 그리워서 안 나야 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남아있는 두 자식에게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. 혹시 어떻게 될까 봐 힘이 어떻게 될까 봐 이렇게 벌벌 떠시는 것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도 이제 20대가 됐고 2-3년 전이니까 그 전에도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 초연한 편이긴 했는데 네. 그래도 뭔가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두려웠죠. 남들의 평가도 두렵고 제가 제 자신에게 되게 혹독하게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되게 번아웃 같은 걸 느꼈고 그 이후에 뭐 상담도 받고 뭐 여행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요가도 하고 막 나름대로 저는 끝없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많이 새롭게 배운 것들도 있고